봅시다. AMBN 나와 있는데. 갑자기 가져와야 되나? 아니, 여기 다 써놓은 거 아니야? 몇개안 쓰는데. 자, AN의 정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9n 제곱 플러스 7m 플러스 2지. 이러면은, 이거는 3n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이게 AN이. 그리고 9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그러니까 이게 왜이 정수 부분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냐면은, 그 정수가 되려면은 이게 제곱 형태가 돼야 되잖아. 완전 제곱골. 그래서 완전 제곱골을 만들어주는 건데, 일단 최고차항은 3n이 돼야 되지. 뭐, 3n 플러스 뭐의 제곱이 될 때. 3n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때. 그럼 이거는 9n 제곱에다가 플러스 6an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7n이니까 6n보다는 크고, 12n보다는 작지. 그래가지고 이때는 a가 1이 되고 이때는 a가 2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수 부분은 3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 값은 3n 플러스 1보단 크고 3n 플러스 2보단 작잖아. 그러니까 3n 플러스 1. 몇몇몇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물론 n이 당연히 정수니까.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네. 다음 이게 넘어간 거 아닌가? 아, 이거지, 맞아. n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사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an은 2n 플러스 1이다 라고 놓고 그냥 풀어도 돼. 그렇긴 한데, 그냥 엄밀한 풀이로 하면은 이렇게 사이값으로 하겠지.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걸로? 이걸로 놓고 그냥 계산하면 돼. 이렇게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된다고? 그냥 an이 이거다라고 하고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 그래도 답이 나와. 이거는 그냥 엄밀하게 하려고, 여기 지금 a 사이가지고 짝수항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n에다가 2n 대입해가지고 4n 사인 플러스 1로 나타내서 이렇게 쭉 각각 이렇게 그이 식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서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이 과정이 복잡하면은 그냥 2n하고 2n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적당한 an을 생각해서 해도 돼.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딱 하나의 경우로 특수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아니고 an이 2n하고 2n 플러스 1 사이다 라고 하면은 an을 그냥 2n 플러스 2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야. 어차피 이 사이값이 있을 테고, 극한값을 그 붙인 걸로 봐서는 샌드위치 정리를 쓸 테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내려올 때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어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내려. 이렇게? 여기는 그냥 그 이거 있잖아. K는 1부터 N까지 K. 그거 식, 그, 변화하면 이거 되잖아. 이거랑 이4 곱해준 거고, 그냥. 2는 이거, 그, C면은, K는 1부터 N까지 C면은 CN이 되잖아. 그래서 2N 된 거야. 그냥, 그냥 풀어준 거야. 특별한 건 없고. 다음. 이거는 지금, 등비급수 있지? 등비급수 계산하는 거 물어보는 건데, 1부터 2의 N제곱까지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201, 여기는 마찬가지로 5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501,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준 건데. 그래요? 별로 특별할 건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를 급수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는데, 급수 형태로 뭐 써주든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거는 지금 이게 함수 극한과 연관돼서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x에 2n-1 있고 2n 있잖아. 그러면은 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x가 1일 때랑, 수직선으로 나타낼게.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치자. 그러면은 x2에는 지금 1보다 큰 거잖아. 응. 그러니까 1보다 크니까 x2n분의 x2n-1 이거를 그냥 x2n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은 2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x만 남겠지.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겠지. x2n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고 지금 마이너스 1에서는 원점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여기는 1 되네? 2 더하기 1 돼가지고 3 되고 여기도 3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1이네. 1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이게 없어지지? 사이니까 그 계속 곱하면은 없어지니까 1 되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1이었다가 1일 때는 2 빼기 1에서 1이고 3분의 1이네 여기는. 그러면 3분의 1 여기 뻥빡 뚫리고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지금 1보다 크니까 x2n으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만 남겠네 여기도. 그러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지? 이 양쪽에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빵꾸 뚫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kx가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면은 일단 양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양수면은 만나지 않으려면 딱 여기밖에 없네. 여기 원점 지나는 y는 x 그래프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면은 이게 더 커지면은 여기서 만나니까 그러면은 f1의 값을 구해야 되지. f1은 그러면은 왜 이게 왜 그거야? 3분의 1이네. 어? 왜 이게 뭐라 했어? x는 1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kx랑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이게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니까 이렇게 점점 기울기 높여보면은 정확히 1,1 지날 때 그리고 마이너스 1,-1 지날 때 이때만 딱 안 만나니까 이때 그러면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근데 왜 최대값이죠? m이 최대야. 어? 이거보다 k가 만약에 1보다 커지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만나잖아 fx랑. 그래가지고 딱 여기 이 점 통과할 때만 돼. 그래가지고 이때 최대값이 m이니까 m이 1. 그러니까 f1을 구하면 f1은 아까 3분의 1이었지. 1 대입하면 x에 4분의 1이야. 다음 일반하기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시오. 오 어렵네. 이거는 자 an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를 n제곱 플러스 3에는 nn 플러스 3, 이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근데 이거는 발상 자체가 여기서 이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게 보통 나는 이걸 보고서 n 플러스 3n분의 n제곱 플러스 3n분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니까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3n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인수분해 하는 방법도 있네. 그래서 인수분해 일단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그대로 써준 거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리미트 붙여준 거네? 리미트 붙여주고 모르겠어. 아 이거는 그러니까 m이 k부터 n까지잖아. 그래서 이 식 있지. 이 식에다가 k를 넣으면 이게 되지. 그리고 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m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게 되지. 그래서 k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이게 되고 이렇게 쭉 다 대입을 해서 마지막에 n을 대입하잖아. n을 대입하면 이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덧셈 형태로 이렇게 쭉 돼 있지만 로그가 껴있는 경우에는 이걸 곱셈으로 변형할 수 있잖아.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곱셈으로 변형해서 이
약분되는 부분 있지. 이거 K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약분되는 거 쭉 다 지워주니까 이것만 남은 거야. 서로 소거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남았네. 근데 여기 뭐하러 리미트 붙여줬어? 리미트를 붙여준 이유는 일단 여기 소거를 쭉 일단 해줘야 되고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k분의 k 플러스 1은 2는 남는데 여기 n 플러스 3분의 n분의 1이 처리하기 어렵잖아. 근데 이걸 리미트를 씌워줌으로써 이게 1로 그냥 딱 떨어지니까 이것만 남게 해주려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지. 다음 직선 이게 만나는 점을 AB라 하자. 이건 그냥 계산 문제네. 직선이 있으면은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라는 거지. A, B는. 그러면은 원점은 5고 A는 X가 Y가 0이고 아니 그니까 X절편은 Y가 0인 점이잖아. Y좌표가. 이 점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일 테고. 그치? 이거 뭐 한 거야? 이거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은 어떤 그래프가 X축하고 맞나. 그러면 그 점의 Y좌표는 0이지. 그래서 Y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때 X좌표가 나오지. 그러면은 X좌표 이거 넘기고 이거 나눠주면은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은 마찬가지로 X를 0으로 해주는 거야. X를 0으로 해주면은 그때 Y좌표는 루트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네. 그럼 뭐 그냥 나머지는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급수 이게 둘 다 수렴한다 하면은 급수의 수렴 조건이 이 일단 두 개가 있어. 두 개. 첫 번째 조건은 이런 지금 둘 다 보면 등비급수잖아. 등비급수니까 첫째 항이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거나 아니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여야 돼. 그래서 보면은 지금 10분의 x 마이너스 1이 여기 공비고 여기는 로그 2 x 플러스 10이 공비잖아. 그래서 그리고 첫째 항을 보면은 여기는 로그 2 x 플러스 10이 첫째 항이고 n에다 1을 넣었을 때 여기서는 10분의 x 플러스 1이 첫째 항이네.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을 일단 그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 공비가 지금은 여기서는 10분의 x-1이고 여기서는 로그 2 x 플러스 10이니까 이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하고 여기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여기로? 응. 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갔냐면은 마이너스 1을 다르게 쓰면 지금 여기 로그가 있는데 로그를 없애줘야 되잖아. 범위를 나타내려면. 그래서 로그를 2를 씌우면은 마이너스 1은 로그 2에 2 마이너스 1이지. 왜냐면 로그 2에 2는 1이니까. 그치? 여기다 곱해준 다음에 이거를 여기 이렇게 지수로 올릴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을. 그래서 2분의 1이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2에 2니까 2가 된 거야. 그대로. 오케이. 됐지? 로그 계산이야. 마지막이다. 네. 높이가 2루트 3인 정삼각형이 있다. 높이가 2루트 3. 그럼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는 2겠네? 그치? 네. 삼각비 때문에 2고 그럼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첫 번째 삼각형의 그 길이는 12네. 둘레 12고 그 다음번 거를 보면은 지금 이거를 또 하나의 정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 네. 그러면은 2네. 응? 방금 저거 2루트 3이라 하지 않았어? 여기 높이가 2루트 3이고 이 안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 이게 한 변의 길이가 2잖아. 그러면 그 다음번 거는 3이지. 그러니까 3개니까 6이지 6. 그러면은 2분의 1로 줄었잖아 길이가. 그럼 그 다음번에 그린 것도 닮음에 의해서 2분의 1로 줄어서 3이고 그 다음엔 2분의 3이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를 무한히 계속 그리면은 이 무한 등비급수가 되니까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2에다가 공비가 2분의 1이지 2분의 1 N-1이네 이거는 그러면은 급수를 하면은 12에다가 2분의 1에 아, 1 빼기 2분의 1 N에다가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지 공식이 그러면은 밑에는 여기는 2분의 1 되고 여기는 이게 없어지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은 1만 남아서 12 곱하기 1에서 위에는 10이고 결과는 24네 끝.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